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실 이 10시 구간에 저희가 빠르게 10가지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와 릴레이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아, 이 종목 내가 좀 갖고 싶었다, 매수하고 싶었다, 아니면 목표가 뭐 손절가 이런 것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참여하시면서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를 보내주시면서 궁금한 점 질문도 하시고 저희가 그 내용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함께 참여하시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릴게요.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그리고 복투연구소의 손여러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준비를 했는데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오셨죠?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10가지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차영주 소장의 픽을 볼까요? 삼성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양, 이마트, HMM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오셨고요. 손여러 팀장님은 한화투자증권, SD바이오센서, 신풍제약, SFA 반도체, 코롱인더 이렇게 10가지를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과연 이 10종목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더 관심 가시고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해 주실 텐데 차영주 소장님은 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5가지 종목 중에 마지막에 이 전문가 두 분께서 탑픽으로 꼽는 종목을 하나를 마지막에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걸 원하셔가지고 우리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중에 각각 한 종목씩 탑픽을 마지막에 또 꼽아주시면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차영주 소장님의 첫 번째 픽부터 가겠습니다. 예, 저는 삼성증권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권주들 네. 오늘 한 1.5% 정도 증권주들 뭐 전반적으로 강한데요. 일단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뭐 은행주다라는 어떤 도식적인 부분들 잘 아실 테고요. 은행주들이 좀 가파르게 오른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증권사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뭐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모습들 우리가 확인될 수 있고요. 우리가 단순하게 수입 수수료 부분보다는 수입 이자에 대한 부분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신용잔고가 조금 다소 주춤하긴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용이자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 대표증권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은 다변화에 성공한 어떤 대표적인 그러한 그 증권사 중에 하나여서 네. 현재 지금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현재 지금 구가를 하고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증시는 당분간 호황세 좀 지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증시가 호황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삼성증권이 뭐 키움증권이냐 삼성증권이냐 무엇을 선택하냐라고 보면 제가 초반에는 키움증권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일단은 키움증권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삼성증권이 포트폴리오 차원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비교 우위를 좀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 비중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서 삼성증권 같은 대형 증권사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대형 증권사 증권주들을 좀 살펴보자라는 차영주 소장님의 의견이셨고 이센조님이 유튜브에 삼성증권 내가 쓰고 있는데 담아야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증권주를 첫 번째 픽으로 가지고 오셨고요. 자 이번에는 손현호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팀장님도 증권주네요. 네, 저도 좀 굉장히 그 소장님의 탑픽 종목을 딱 보고 저도 첫 번째 종목 증권주를 좀 갖고 왔는데 그러게요. 제가 이제 뭐 재무가치도 기본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재무가치 테마를 얻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 하나투자증권이 갖고 있는 모멘텀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네. 뭐 증권주의 특성 그다음에 증권 관련 종목들 움직임 같은 경우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하나투자 증권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단기적인 테마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뭐 토스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야놀자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최근에는 두나무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는 뭐 야놀자 관련주로 분류가 됐었고요.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는 토스 관련주로 분류가 됐었는데 이 두 가지 이슈들은 주기적으로 뭐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나온다, 뭐 두 달에 한 번씩 나온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가장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이제 가상화폐 관련, 두나무 관련 이슈인데 지금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많은데 지금 업비트만 유일하게 거래소에다가 이제 신고서를 작성을 하면서 그렇죠. 이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의
그중에서도 업비트 관련주로 관심이 모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이후로는 이 세 가지 이슈가 골고루 번갈아 나오면서 단기적 슈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단기적 슈팅이 반영되고 나서 박스권 하단부에 있는 상황에서 저번 주 금요일에 업비트가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단기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오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음봉이 나온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박스권 하단부 지지 구간은 외인과 기관에 의해서 지지한다고 보면 되고 네. 이 업비트가 제출한 신고서 통과 여부에 따라서 상승 동력이 결정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손 팀장님도 증권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단순히 뭐 주식 시장의 영향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스, 야놀자, 두나무 이런 회사들의 테마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한화투자증권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두 분이 또 사이좋게 증권주를 가지고 오셨고 두 번째 차용주 소장님의 종목으로 바로 갈까요? 예, 삼성바이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가 100만 원을 터치한 이후에 현재 지금 주가 조정을 좀 받고 있죠. 네. 일단은 뭐 93만 원대까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서부터 서서히 좀 담아가도 되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 현재 여러 가지 재료가 있죠. 제가 굳이 여기서 좀 재료를 다시 한번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고무적인 것은 4공장을 가동한 지 얼마 안 돼서 5,6공장에 대한 동시 증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현재 단백질 기반에 대한 CMO 부분이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 2020년 12월까지 영업이익률이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근데 2021년 6월까지 영업이익률이 40%대가 넘었습니다. 6개월 사이에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라는 네. 거죠. 이게 이제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높은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그렇죠. 높다. 그리고 바이오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40%다. 이건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동시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이만큼 높은 영업이익률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저는 100만 원 이하에서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현재 지금 뭐 100만 원이라는 밸류에 대한 부분들을 부담보다는 오히려 지금이 저점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차영주 소장님은 삼성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아래에서는 차근차근 모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5공장, 6공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주문이 밀려 있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한번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 SD바이오센서입니다. 네. 좀 익히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7월달 신규 상장했던 진단키트 관련 그쵸. 종목이죠. 뭐 변형 및 분자 진단 관련 연구 개발을 영위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진단키트 관련 종목이라고 하면 좀 두 분류로 갈립니다. 실질적으로 그 업을 영위하면서 재무가치가 반영되고 있는 종목이 있고 어떤 투자 지분을 통해서 재무가치 반영과는 상관없는 진단키트 관련 종목이 있는데 SD바이오센서는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진단키트 판매, 그다음 수출을 진행하면서 안정적인 재무가치를 갖고 있고 뭐 시젠이나 랩지노믹스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차세대 관련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신규 상장한 이후에 뭐 저는 선방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본전 이상은 했다. 개별 종목 장세 속에서도 상장하고 바로 밀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2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지금은 이제 최저점을 테스트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이 그런 최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들고요. 우선 쌍바닥을 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이제 현장 분자 진단 키트 M10을 유럽에 수출하면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진단 이제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뭐 진료소를 가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키트만으로 현장에서 30분에서 60분 이내에 빠르게 진단할 수가 있고 유럽 수출 이후에도 국내에도 11월 이후부터 판매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재무가치 향상이 전망이 됩니다. 우선은 뭐 상반기 영업이익이 나왔고 뭐 하반기에도 긍정적인 매출이 나오겠지만 현재 쌍바닥 다지고 있고 다시 한 번 더 이런 하반기 매출 실적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SD바이오센서를 두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조금 내려가는 영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뭐 선방했다, 다시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네 가지 종목 정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해서 좀 확인을 하고 갈게요.
자,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0.37% 상승하면서 353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 자,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가 지난 금요일에는 일단 0.59%로 어느 정도 상승분을 보여주면서 끝이 났거든요. 오늘도 일단은 오늘 월요일 시작은 상승 출발하는 상해 종합지수였고, 홍콩 항셍지수는 오늘 약보합권에서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가 출발이 됐습니다. 0.01% 하락한 25,406선에서 출발했는데, 자, 홍콩 항셍지수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일단 좀 하락하면서 거래가 마감하는 상황이어서 그런 여파가 일단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0.29% 정도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우리 시장도 일단은 빨간불을 켜고는 있습니다. 상승폭이 아까보다는 줄었지만 0.13% 상승하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좀 계속 좀 이어지면서 힘이 조금씩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또 스피드 종목 10 이어가겠습니다. 종목 소개. 다음 종목을 차용주 소장님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제 차례입니다. 네, 네. 차용주 소장님. 예. 그래서 예, 하겠습니다. 예, 농담이었고요. 예, 아니고요. 그 제 세 번째 종목 고영입니다. 우리가 고영, 이제 그 네. 삼성전자가 현재 23조를 3년간 투자하겠다. 글쎄요, 저는 뭐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네. 매년 80조 이상 투자하던 회사가 3년간 230조? 그건 뭐 단순한 더하기인데 그걸 또 그렇게 발표했다라는 네. 거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반도체 장비라든지 테스트, 이 고영 같은 경우 대표적인 테스트 장비 업체죠. 그렇죠. 현재 지금 고영이 우리가 그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정말 우량 중소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게 반도체가 회사마다 라인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생산하는 라인들이 다 다른데 거기에 들어가는 테스트 장비를 가장 적합하게 글로벌리 약 50개 여기에 반도체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네.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근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 현재 지금 물론 삼성이 매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부분들 때문에 소재단이라든지 부품 회사들이 수익을 좀 내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어떤 이재용 부회장의 관심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되고 그다음에 대규모 증설에 대한 효과들을 보게 된다면 반도체를 당연히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것을 3D로 이제 테스트 검사 장비를 최초로 개발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영업이익률이 지금 상당히 높은데 고영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주가 수준 대비해서는 다소 조금 조정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이런 우량 기업들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고영도 역시 삼성의 반도체 투자 관련해서 당연히 뭐 테스트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좀 주가가 눌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저가 매수를 좀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손현호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 갈까요? 네, 제가 준비한 종목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이요? 네, 그 유튜브 댓글 창을 제가 못 보고 있는데 많은 투자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종목 신풍제약이 아닌가 그 판단이 되는데, 우선 신풍제약은 코스피에 상장된 제약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움직임이 크긴 하지만 보유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 예전의 변동성은 보이지 못하겠지만 이제 뭐 코로나 19 치료제 관련 종목 중에서 변동성이 강한 종목을 꼽아봐라라고 얘기한다면 누구나 더 좀 신풍제약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게도 7월에 신풍제약 그 피라맥스의 임상 이상이 좀 유효성을 보이지 못했다는 이슈에 급락을 했지만 지금 차트를 보시면 두터운 매물대에서 박스권 하단부를 지지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뭐 이런 뉴스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아닌지, 이제 신풍제약 측에서 이상 실패를 했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더욱더 준비해서 삼성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러한 사이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가 주말간 치료제 임상 3상 계획이 승인이 되면서 다시 한번 더 피라맥스로 신풍제약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판단이 됩니다. 우선은 실적은 안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현재는 박스과 하단부, 아직 뭐 하방과 지금의 갭이 뭐 좁다 넓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하방보다는 상방이 넓다는 것이 확실하고, 신풍제약 뭐 중장기 가치 투자로 진행하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뭐 단기나 스윙으로 안정적인 재무 가치를 바탕으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박스코 하단부에서 지지할 때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오후장에 좀 집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신풍제약에 대한 의견까지 손현우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또 종목 소개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번에는 차영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예, 이마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마트. 예,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삽니다.
지금 뭐 하루도 안 빼놓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쌍끌이를 하고 있고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정말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마트 같은 경우 지속적인 외인과 기관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대표적인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뭐 그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삼에도 불구하고 뭐 5, 6%씩 올라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루에 1, 2%씩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 현재 17만 원대에서 모습들이 포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마트가요 다양한 재료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 M&A라든지 자산 유동화라든지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 보유라든지 이러한 뭐 다양한 소식들이 있고요. 현재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 정 회장에 대한 어떤 뭐 전반적인 회사의 어떤 체질 개선이라든지 전면에 나서는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전반적인 영업이익률 상당히 우리가 이마트의 이제 쓱닷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수급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 조금 빠질 때 이런 것도 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마트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차영규 소장님이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수하고 있는 이마트를 좀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종목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보시다가 이 종목 내가 궁금했던 종목이다 더 자세한 거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도 좋고요 아니면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런 내용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설명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면서 함께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손현호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제가 네 번째로 준비한 종목 SFA 반도체입니다. 네. 우선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우선은 뭐 반도체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가 전망이 됩니다. TSMC에서 반도체 가격 20%가량 상승했다라고 상승시켜도 이야기를 했는데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증가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급이 증가하려면 반도체 공급 장비가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급 장비를 제공하고 있는 SFA 반도체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우선 코로나19에 따라서 뭐 좀 기저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SFA 반도체가 2사분기 실적 양호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하게 발표했지만 순이익은 192% 증가한 127억 원을 발표를 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 상당히 좀 탄력이 강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도 적당하고 주가의 가격대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포트 6천원, 7천원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다도 일간 변동성이 큰 종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뭐 투자 이슈를 말씀하셨는데 뭐 소장님 말씀대로 뭐 이런 투자 이슈를 통해서 뭐 주가 떡상할 거다 이러기보다는 이제는 하방이 어느 정도 잡히고 좀 재무가치가 추가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투자 이슈에 발맞춰서 SFA 반도체가 실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과거 2021년 초반에 보여줬던 영광을 다시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SFA 반도체까지 손현우 팀장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두 분이 뭐 삼성전자의 이 투자, 삼성그룹의 투자 이야기에 더불어서 눌려있는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테스트 관련 종목들을 좀 미리 담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공통적으로 주고 계시네요. 자, 그럼 다음 종목도 가겠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인데 HMM이죠? 네. 릴리님이, 유튜브에서의 릴리님이 HMM 많이 궁금하다라고 네. 주셨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 2입니다. 아까 이마트 말씀드렸고요. HMM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있죠. 현재 지금 HMM의 주가 조정을 받았었던 것은 파업과 관련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해상 노조와 육상 노조가 각각 파업에 대한 지금 찬반 투표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뭐 해상 노조는 필수 그 인력이기 때문에 파업이 불가능해서 외국계로 네네. 이전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육상 노조 같은 경우 파업을 할 경우에 일단 조업이 조금 중단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죠. 네.
일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측의 어떤 양보라든지 지금 임금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런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노조 측의 의견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업계 평균보다 낮은 임금들을 받고 그동안 고생들 하셨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번에 조금 양보를 좀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좀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찌됐든 뭐 현재 지금 뭐 주가 상황들을 보면 완전히 바닥을 잡은 모습들 여기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이 들어오는 거죠. 외부 변수는 물론 파업에 대한 부분들이긴 하겠습니다만 이 파업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연출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네. 파업을 하더라도 서로가 현재 지금 뭐 공멸의 기회를 가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회사 측이나 노조 측에서 실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파업 관련해서 조정을 좀 충분히 받은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수준에 있어서는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하락이 나온다라면 추가적인 매수를 감안하신 매수 전략을 펼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HMM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파업 이슈가 좀 있었지만 아마도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손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 뭐죠? 네, 마지막 종목 코오롱 인더입니다. 코오롱 인더. 코오롱이 제조 사업 부분이 분할돼서 이제 제조 전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세계 최초로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들어간 윈도우 커버용 폴리 이미드 소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요즘 핫한 폴더블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지금 탈탄소의 중요한 경량화 소재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자회사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실적에 대해서는 뉴스에 검색해보면 나오겠지만 이제 1사분기, 2사분기 올해 상반기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뭐 매출액과 영업이 꾸준하게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고 산업자재 특히 38% 증가한 486억 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휴대폰 플렉서블 관련 종목이나 수차 관련 종목 중에서 안정적인 재무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코오롱 인더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좀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 코오롱 인더라는 종목을 7월 달에도 좀 관심 있게 봤었는데 사실상 분할 매수가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 상승 추세가 지속돼 유지되고 있고 지금 차트가 상승하고 횡보하고 상승하고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 딱 한 번 밀렸는데 이거는 시장 전체가 밀린 조정 기간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상 이 코오롱 인더를 눌림목에서 사기라는 정말 좀 트레이더 전문가가 아니고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재무가치가 향상되고 있고 주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테마 두 가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제가 고수하고 있는 투자 원칙이 제일 입각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지금 뭐 투자 의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눌림목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 눌림목을 노려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좀 분할 매매가 가능하신 분이라면 지금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오롱 인더까지 마지막 종목 10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부탁드렸던 탑픽 종목 하나씩 골라주시면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용주 소장님. 저는 중기적으로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고영을 좀 토픽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고영을 차용주 소장님은 탑픽으로 꼽으셨고요. 손 팀장님요? 저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코오롱 인더. 코오롱 인더 마지막에 알려주셨던 코오롱 인더와 고영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한번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심 종목에 넣고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스피드 종목 10 이야기 해봤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